여긴 새로 오게 된 신경정신과 닥터 김윤입니다. 선우 말이야, 요즘 이상하거나 뭐 달라진 건 못 느꼈어? 지난번에 꽃바구니 보낸 걸로 대충 마무리된 거 아니었니? 퇴원을 하시면 모르지. 걱정하지 마. 아직은 아무 말도 안 했으니까. 언니도 그 남자 정리해요. 끌려다니지 말고. 임신한 거 부모님은 아직 모르시나 봐, 다경 씨. 그러게 남의 물건은 함부로 손대는 게 아닌데. 너 원래 이렇게 적업한 여자였냐? 딴 기집애랑 짐 볼 땐 자식 못 보고 살 각오 정도는 했어야지. 어쩔 수가 없었다고.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!